아니, 아이돌 보는 것 같아요. 성령님이가 저렇게 젊은 여성분들한테 인기가 많은가 하고. 아, 아유, 감사해요. 이런 많이 와주세요. 네. 성령님 응원하러 많이 와주세요. 아들을 가슴에 묻은 아버지는 학교 폭력과의 긴 싸움을 시작했습니다. 석 달을 더 남겼습니다. 나는 이런 그, 예, 선거 그림을 찍었어요. 전부 예, 20대 여성분들로 아, 이렇게 인기가 예, 많아요? 하고 가니까 지나가는 분들이 다 쳐다보고 예, 호응하는 그, 그런 모습이 너무 좋죠. 전부 이런 분위기라 사람들이 좀 눈이 일정거려져서 좋고요. 아니, 아이돌 보는 것 같아요. 성령지리가 저렇게 젊은 여성분들한테 인기가 많은가 하고 유아하게 쳐다보는 모습이었고 자기들도 같이 손도 흔들고 젊은 사람들이 그렇더라고. 네, 이번 서울시장 선거는 새로운 모습을 보여줄 것 같아. 지난 대통령 선거에도 없던 일들이 지금 벌어져서 새로운 바람이 불어서 우리가 분명 이길 거다. 여기 계신 우리 뱀딸 많이들 오셨는데 대부분 그 대면에 말해 오신 분들이고. 네, 맞아요. 우리도 열심히 송영길 후보 일정 네, 커뮤니티 올리고 해서 그거 보고들 많이들 오신 것 같은데 많이 와주세요. 송영길 후보 응원하러 많이 오늘도, 와주세요. 오늘도 수백 명인 것 같아요. 네네. 아, 이런 선거 분위기는 내가 살다 처음 보는 것 같아. 거기 계신 분 네? 이런 분위기 봤어요? 이런 선거 분위기는 처음이야. 20대, 30대 송영길 젊은 분들이 송영길 이런 거 보니까 지나가는 사람들이 뭐지? 뭐 저런 모습이 있어? 무슨 연예인 왔나? 그러니까. 아, 그 젊은 연예인들 오면 젊은 그 여성분들이 10대, 20대가 쫙 올리잖아. 그런 분위기. 소영이 후보님 네. 아드님 오셨잖아요. 예, 예. 그건 보고 아이돌인 줄 알고. 너무, 네. 너무 잘생겼어요. 아, 누구야, 누구야. 아니, 그러니까 예, 예. 그 아들하고 딸이 지혜다 아들이라고 아니, 써가니까 무슨, 누구 스타지 네, 이렇게 물어. 아드님이랑 네. 얼굴 한 번만 바꿔보면서 살아가고 싶어요. 너무 잘생겼어. 예. 너무 멋있어요. 이쪽으로. 감사해요. 이런 분들이 와가지고 고맙습니다. 아니. 이런 그 우리 젊은 분들이 서울의 소리를 알아봐 주니까 여기 한번 여기 쪽에 좀 와봐요. 정말 모습도 기발하게 하고 와가지고 네, 앞으로 네, 선거판에서 새로운 바람을 좀 일으켜서 기성세대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좀 반성하게 좀 해주면 지금 현재 하는 그런 것들이 그런 거거든요. 저 인천에는 이재명 후보는 얼마나 부지런한지 오늘도 지금 밤늦게까지 일정을 두 개를 더 잡아가지고 아, 그 체력 대단한 거. 하여튼 인천 계양은 뭐 질 일은 없다고 나는 생각하고 지금 제일 중요한 데가 서울. 네, 아까 오세훈도 왔다 갔지만 상당히 능글능글하고 기생오래비 같습니다. 나는 송영길은 머슴이고 오세훈은 기생오래비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이 나지 않아요. 발언에서도 그거 못 느꼈어요. 예, 목소리 착 깔고 오세우는 그런데 송영길도 머슴같이 예, 그런 발언을 했는데 예. 오늘
그 토요일인데 일요일이 오늘. 아, 오늘 일요일이요? 예, 오늘 일요일. 아, 일요일. 예, 예. 오늘 일요일인데 다른 데 안 가고 막 보니까 놀러 많이 가는데 재명이네 말에서는 나 이쪽 가자 하고 이렇게 나 약속을 하고 오나요?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각자 개인적으로 게시판에 글 보고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씩 오는 거지 모여오는 건 없잖아. 네, 근데 서로 와도 아는 사람이 없더라고. 근데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해서 하고 오는 거예요? 와, 임명장 너무 멋져요. 아, 안녕하세요. 잠깐 좀 와보세요. 이리 좀 와보세요. 아, 이런 임명장 어디서 보고 이렇게 하고 오는 거예요? 저는 뭐. 저희가 인터넷 찾아서 보면 아, 뭐 그냥 뭐 아주 이상한 거 입고 와서 춤도 추고 하는데 참 요즘 젊은이들 참 아, 발랄하다. 정말 아이디어도 좋고. 우리 때는 여성분들은 어디 나가면 부끄러워가지고 말도 못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참 세대가 많이 변하고 이제 앞으로 우리 같은 사람 뒤로 빠지고 이렇게 20대들이 세상을 끌어가야 됩니다. 함께 가셔야죠. 다음부터 다 함께 가야 합니다. 아, 어른들만 그래요. 어른들만 믿고 갑니다. 네. 여기 잠깐 나와봐. 이거 어떻게 이거 어디서 샀어요? 나도 안 샀어. 아, 이거는 인터넷에 팔아? 네, 내 입으면 어떨 것 같아? 와, 멋지다 이거. 이거 입고 다니면 이거 얼마야 이거? 컬렉션 네. 리미티드 에디션. 아니 나도 이거 하나 사서 입어볼래. 아, 동물 잠옷이면 나와. 동물 뭐? 동물 잠옷. 아, 동물 잠옷이면 나와? 네. 근데 내가 입고 다니면 어떻게 좀 이상하다 볼까? 아니에요. 멋있어? 네. 오히려 더 충분하죠. 나도 하나 오늘 가서 당장 동물 잠옷 쳐가지고 주문하면 이틀이면 오겠지. 아, 정말 알려주세요. 아, 너무 이쁘세요. 아. 오랜만에 한강변에 코로나 생기고, 예, 아유, 예. 임명장 성령 장이슬. 아, 이름도 예, 이쁘네. 이 사람을 대한민국 개전한 선거대책위원회 국민참여 플랫폼 예, 미래 대전환 본부 문화체육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임명하고. 야, 길어. 하나, 둘. 네, 막 명칭이 다섯 개를 붙여서 제 여동생이랑 네. 이름도 똑같아요. 아, 너무 이쁘네. 이렇게 새로운 어떤 바람들이 네, 대한민국 동풍을 선도해가는 이런 바람을 일으키게 지금 제명의 마을의 잼살 양아들 이런 사람. 봐보세요. 저 계단은 천상의 네. 계단이다 해요. 지금 오세영이가 허가를 낸 거 이거 다 불법이에요. 근데 네. 저렇게 방치를 해놨으면 되겠어요? 지금 박원순 시장 때는 저게 없었어요. 아, 작년 말에도 없었는데 우리 박원순 네. 시장 할 때는 일제히 없었는데 네. 오세훈 시장이 해가지고 저 봐보세요. 저거 저 사람들요 오히려 말입니다. 저거 서민이 돼갖고 저 뭐죠 고대원 돼갖고 더 원룸 같지만요 세금 안 내고 더 많이. 네, 아까웠던 사람은 시민이, 술을 먹고 얼굴이 붉어져가지고 우리 개딸들이 청년기를 여놓으니까 뒤에서 오세훈이라고 악을 쓰는데 술을 먹어가지고 얼굴이 붉었더라고. 이런 사람들이 지금 깜짝 놀라서 나도 여기가 얼마나 깨끗하고 정말 한강이 이렇게 놀러 오기 좋았는데 지금은 완전히 이게 언제부터 그랬죠? 오세훈 시장 때요. 오세훈 시장이 저를 방치를 했어요. 방치를.